안녕하세요, 조 브라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란지에서 나온 20W 에어 튜브 라이트 언박싱 및 간단한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제품이 바로 울란지에서 나온 모델명 UA20 20W 에어 튜브 라이트. 제가 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하다 보니까 받으면 박스가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박싱을 해보면 이 USB A to C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 특이하게 여기 이 안에가 보라색이네요. 컬러가 이 안쪽에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되게 예쁘네요. 자, 예쁜 USB A to C 케이블 하나, 파우치가 있고, 설명서, 인증서네요. 조그만 인증서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 파우치 안에는 이렇게 자석 마운트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파우치 안에 이렇게 튜브 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튜브 라이트가 울란지에서 12W 짜리가 아마 먼저 나왔었을 거예요. 요거는 20W의 길이 90cm 짜리로 이 정도는 돼야 어딘가에 쓸만한 사이즈와 광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게 출시되자마자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언박싱을 엄청 늦게 하게 됐습니다. 본업이 바쁜 관계로 딜레이가 많이 되네요. 찍어놓고 아직 편집 안 한 영상도 되게 많아요. 이게 에어 튜브 라이트라고 했으니까 에어 튜브 라이트가 뭐냐면 요쪽에 진짜로 튜브처럼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투명한 튜브 입으로 불어보시면 알겠지만 김이 서려서 아마 원치 않은 디퓨전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 사이즈에 맞는 노즐을 껴주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금방 불어오릅니다. 길이 90cm고요. 무게는 튜브니까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장형이라서 네. 배경이 밝아서 안 보이네. 잠시만요. 조명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어둡게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광량이고요. 20W라도 가까이 붙어서 보조광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빛이 없는 어둠 야외에서 광원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디퓨전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확산광으로 쓸 수 있어요.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서 핸들드로 쓰기에 되게 요긴한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자석이 안에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쇠가 철이 있는 데는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봉돼 있는 자석 마운트가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어서 매직감이나 원하는 액세서리를 여기다가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자석으로 마운트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스트랩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요긴해 보였어요. 이 스트랩은 뭐냐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뒤쪽에 있는 스트랩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C스탠드 암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서 바람 넣고 나니까 되게 팽팽해져갖고 바람 넣기 전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람 넣고 하려니까 힘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탑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죠. 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 암 자체를 들고 핸들드로 활용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고리는 어딘가에 걸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수명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장 배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충전을 하면서도 쓸 수 있도록 USB 포트가 뒤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튜브 라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UA20은 방수가 돼서 물속에 살짝 담글 수도 있어요. 낮은 수위까지만 되겠죠? 어찌됐건 이 USB 포트도 이렇게 방수 캡으로 닫혀있고 나머지도 전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촬영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컬러 라이트라서 켈빈이 2700에서 6500K까지 네, 2700K에서 6500K까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광량은
자, 1% 거의 안 켜지죠? 한번 꺼볼까요? 자, 그냥 1%에서 10%, 20%, 50%, 70%, 100%. 네. 이 정도 광량이 나오네요. 울란지에서 나온 UA20이고요. 제가 이거를 해외 촬영에 들고 갈 때 엄청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후기를 리뷰 형식으로 좀 이 영상 말미에 좀 붙여볼까 합니다. 지금 100%로 그렇게 오래 들고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몇 분 만에 배터리가 한 7% 달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라이프는 만약에 야외에서 쓰시려면 여기에 보조 배터리나 V마운트 배터리를 요 C타입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 충전을 좀 하면서 쓰셔야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급할 때 혹은 물속에 담궈서 사용해야 될 때. 아, 그리고 튜브라이트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좀 빼고 이러면 이렇게 꺾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좁은 곳에 쑤셔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감싸서 조명을 줘야 될 때 조금 바람을 더 빼볼까요? 네, 어떤 제품 촬영을 할 때 이렇게 감싸야 한다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제품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을 빼면 아무래도 이 LED에서 발열이 있는데 이 앞쪽 튜브랑 LED가 직접 맞닿으면 수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을 완전히 뺀 채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설명서에 써 있더라고요. 끄고 바람을 빼서 접어서 사실 이 조명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갖고 캐리어에 넣으면은 20W 조명을 이 정도 크기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혁신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 영상까지 뒤에 쭉 이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골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벼운 UA20 덕분에 한결 가볍게 다녀왔고요. 핸드헬드로 운영했는데 역시 가벼워서 아무런 문제 없이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몽골의 추운 날씨 탓에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았는데 다행히 야간 촬영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슬아슬하게 내장 배터리만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요긴하게 활용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벼운 만큼 탑라이트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